Times. 한 20년 전에는 참 구하기 쉬웠는데 요즘 오칠이 잘 없네요.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57이라면 가장 상징적인 연도 중에 네. 하나죠. 우리가 예전에는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뭐 56이는 지겨웠잖아요. 네, 네. 이제 그만합시다. 네, 그만하자 네. 얘기가 나왔을 정도고 네. 그리고 576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플 지판과 로즈우드 지판의 그 사운드 차이에 대해서 수많은 도시 전설들을 만들어냈고 네. 도시 괴담들을 만들어냈고 뭐 로즈우드가 달콤하다는 뭐 메이플이 뭐 찐득하다는 네, 뭐 별 근거도 없는 소리들이 뭐 많이 나와요. 이가 실이 됐든 그래서 우리가 애지간히 비교 시연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식으로 이걸 비교해야 하는가. 결국엔 저희가 결론을 낸 게 있죠. 그냥 로즈우드가 좀 더 재료가 많은 느낌이다. 뭐 달콤하고 뭐가 더 뭐 씁쓸하고 막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조금 더 로즈우드가 그 소리에 조금 더 다양한 소스들이 조금 더 추가된 느낌. 튀김옷이 좀 더 두꺼운 느낌. 네,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렸었죠. 네. 그러면서 그런 논란들을 저희가 수도 없이 겪고 리뷰하고 얘기를 했었던 추억이 576인데 이제 팬더의 그런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라인업이 변경이 되고 재정비가 되면서 이제는 커스텀샵으로 밖에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모델들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뭐 576이가 한 200만원대 에서부터 그렇죠.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그게 뭐 아메리칸 뭐 프로페셔널 뭐 아메리칸 뭐, 저기 뭐 이제 스탠다드도 없어지고 엘리트도 없어지고 없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것들을 10년 단위로 묶어갖고 아우지를 만들었죠. 아,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로 네. 그렇게 갔다가 이제는 커스텀 샵으로 아예 넘어가고 이제 볼 수 없는 57.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576이라고 했었죠. 576이? 네, 57한 방자 6이. 네, 그래서 팬더의 그 뭐 역사와 전통 576이다. 막 이래서 네. 그때 뭐 한 줄평으로 또 신나게 들었었던 네. 또 기억도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팬더의 그 50년대 연도 중에 가장 상징적인 연도를 하나만 꼽자면은 바로 이 57 스트랫의 57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551만 9천원이고요. 지금 최근에 썼던 57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적 좀 저렴하네요. 네, 비교적이요. 네. 우리도 뭐 누구 시그니처도 아니고 그냥 타임머신 시리즈라서 네, 이게 뭐 싸다라고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미 네, 네. 그 가격에 대한 그 감 자체가 네. 없어진 거긴 네. 한데 다른 커스텀 샵들에 비해서는 뭐 비싼 건 아닙니다. 550이면은 자 2018년도 10월에 썼던 커스텀샵 리미티드 딜러 셀렉트 57 스트랫이 이때 476만 8천원이었고요 57에 대한 경례 충성 전통문화 복원사업 5762 네, 네. 이래게 10.19가 나왔어요 네. 이게 굉장하죠. 그 다음에 같은 날 했던 헤비렐릭 네. 헤비렐릭이 선생님 57과 함께 긴 기차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아예 이걸로 통으로 그냥 다 이걸로 갔죠. 전통문화 복원사업 5762 네. 19.5.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 있었던 57 스트라토캐스터 이것도 선생님 57년도는 외계인이 방문했던 해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걸 되게 했던 과거 그 감성 그대로 네. 19.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했던 헤비랠리 선생님은 벗겨내도 57은 57이다. 네. 저는 5지구요 7이구요 57557 네. 네, 그래서 99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참 많은 57을 했었는데 최근에 스쿼드로 돌린 건 없어요. 스쿼드로는 56을 얼마 전에 했었고 아~ 그 다음에 59를 했었는데 56이나 59나 다 점수 다 80점 나왔어요. 아~ 80, 80, 89 하나가 80.5. 거의 지금 커스텀샵이 딱 해보면은 네. 잘 나오면 81, 82 막 네. 이렇게 나오고 와 6263 중에 83이 하나 있었구나. 네, 전이 맨 랠릭 네 81.5, 82 거의 다 이런 식이네요. 80점 지금, 초반 네, 거의 네. 80점 초반을 지금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70점대 극후반 네. 79나 79.5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과연 이 상징적인 57 스트라토캐스터 점수 어떻게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하. 스펙 살펴볼게요. 551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47kg, 두께는 43+1mm, 12프렛 뒷둘레는 78mm, 바디는 투피스 오프셋 심 엘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운데를 굳이 맞춰서 자르지 않은 네. 네, 오프셋이에요.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쿼터손 메이플입니다. 197 소프트 V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커스텀샵 로고,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의 42mm 너비 메이플 통이죠. 지팡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레 57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세트가 싱싱싱 장착되어 있고요. 미들은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래러티 뒤집어서 갈았습니다. 자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브릿지는 커스텀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로 볼게요. 뭐? 저는 97년산 그러니까 40주년 기념 57 갖고 있는데 네. 똑같네요 진짜. 오 좋다. 57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57이야. 57이야. 시원하고 마샬이고요. 어, 오리지널 비닐이군요. 오리지널 비닐로. 오리지널 비닐. 네. 어떻게 비닐이야? 야 좋다. 팬더의 진짜 정말 그 듀얼리스트면은 이걸 쳐봐야죠. 아까도 연습했듯이. 위대한 리프네요. 야. 이 위대한 리프가 57과 만나서 정말 그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레드락. 좋네요. 마샬 게인이죠. 마샬. 볼륨을 조금 줄여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좋다. 네, 어우, 좋습니다. 기타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 막 5, 6, 막 5, 8 이런 거 왜 만드는지. 진짜로? 이거 좋잖아요. 너무너무 반가운 소리. 네. 정말 시대정신의 사운드. 그러면 당연히 날블루스에다 해봐야 네. 되겠죠.
아이 좀 이렇게 오칠은 플루스죠.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조미료는 전부 미원, 메이플렉은 전부 오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이플렉의 대명사죠. 그렇죠. 네. 이 가장 상징적인 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57에 35. 57에 35. 57 35 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57 35. 그냥 저 숫자로 쓰면 되겠네. 57 네, 57 35.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야, 처음이죠, 57? 네, 선생님 사운드 35. 오호. 네, 57에 35라. 네. 57, 35입니다. 그렇습니다, 57, 35입니다. 가성비 16, 편의성 16. 가성비가 되게 높구나. 디자인 16. 네, 그래서 총점 83점입니다. 저는... 제일 싸잖아요, 500. 네, 가성비 좋네. 네. 네, 저는 사운드 35, 저도 똑같습니다. 가성비,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저도 총점 83. 평균은 83. 야 이거 뭐 연장원 나오고 어떻게 연장원? 그러게요. 스쿼드 83. 네. 예, 여기 저희가 아까 뭐 점수 주다가 얘기했는데 57에 대한 우리의 향수 네. 그것 때문에 추억 보정 점수가 네. 좀 있는 것 같다. 향수점이 좀 있어요. 네, 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나. 하지만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스쿼드 80은 넘었을. 그렇죠. 네, 그런 기타 57입니다.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빈티지 기타를 딱 하나만 가져야 한다면은 주저 없이. 그냥 57. 텔레는 저거. 네. 이건 이거는 이거 스트레스는 이거. 57 아니면 네. 뭐 6이. 6이. 57. 세 개 있으면 세트 되겠네. 맞아요. 딱 그렇게. 텔레 하나, 노케스터 하나, 노케스터 뭐, 하나, 네. 57 하나, 6이 하나. 6이 하나. 뭐 이러면 뭐 그냥 팬더의 역사를 아우르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가장 상징적인 커스텀 샵 57 스트라토캐스터 랠리 같이 보셨고요. 네. 아, 다음번에도 또 이 우리 시바시리 시리얼 네. 바이 시리얼 리뷰 계속해서 네.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면 없어지는 리뷰지만 그래도 뭐 보람찹니다. 네. 항상 뭐 커스텀샵은 그런 재미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시리얼 바이 시리얼 기타들 기대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커스텀샵들 나올 때마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